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English Channel.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으로 배운 영어 The English Channel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양계의 8개 행성 중 나머지 4개 행성 같이 배워보려고 해요. Are you ready? 여러분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그림 그려볼게요. 네 번째 행성 Mars까지 그려봤었는데요. 다섯 번째 행성 만나볼까요? 다섯 번째 행성은 바로 Jupiter, 목성입니다. Jupiter, 목성, Jupiter 그려볼게요. 태양계의 다섯 번째 행성, Jupiter, 목성 그려봤어요. 목성은 Jupiter. 다섯 번째도 우리 배워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First, Second, Third, Fourth,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공부했었는데요. 다섯 번째는 Fifth라고 해요. Fifth, 다섯 번째 행성이 바로 요 Jupiter, 목성인데요. 목성의 가장 큰 특징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라는 겁니다. Jupiter is the largest planet in our solar system. 크다라고 할 때는 large, 그리고 가장 큰이라고 할 때는 largest. Large, largest, large, largest.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라는 거 꼭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여섯 번째 행성 만나볼 차례인데요. 여섯 번째 행성은 바로 토성입니다. 토성은 Saturn이라고 하는데요. 토성 Saturn 그려볼게요. 여섯 번째 행성 Saturn, 토성 그려봤어요. Saturn, 토성은 여섯 번째 행성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여섯 번째도 같이 배워봐요. 여섯 번째는 Sixth라고 해요. 숫자 6, Six와 발음이 아주 비슷하긴 하죠. 여섯 번째 행성 Saturn은 보다시피 예쁜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게 큰 특징이죠. 고리는 ring이라고 해요. It has beautiful rings. Ring. 아, 또 하나. Ring은 우리 손가락에 끼우는 예쁜 반지 있죠? 그 반지를 ring이라고도 해요. Ring. 아셨죠? 이 고리는 암석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얼음은 ice. Ice. 라고 해요. 그리고 Saturn 토성은 행성 중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이랍니다. Saturn is the second largest planet in our solar system. 우리 어떤 행성이 가장 큰 행성이라고 배웠죠? 바로 목성, Jupiter이라고 했는데요. Jupiter 다음으로 큰 행성이 바로 이 Saturn 토성이에요. 크다라고 할 땐 large라고 했죠? 그래서 가장 큰 하면 largest, large, largest. 이것도 한번 복습해봤어요. 자, 그럼 Saturn, 토성 만나봤어요. 이제 일곱 번째 행성 만나봐요. 일곱 번째 행성은 바로 천왕성입니다. 천왕성은 Uranus라고 하거든요. 천왕성 Uranus 그려볼게요.
일곱 번째 행성 천왕성 그려봤어요. 일곱 번째는 숫자 7이 7이거든요. 7에 TH를 붙여서 7th, 7th라고 하고요. 천왕성은 보다시피 이렇게 예쁜 청록빛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Icy Planet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차가운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Uranus is the coldest planet in our solar system. 차가운, 추운이라고 할 때는 cold라고 해요. cold, cold. 가장 차가운, 가장 추운이라고 할 때는 coldest, coldest, cold, coldest. 아셨죠? 자, 일곱 번째 행성 Uranus, 천왕성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행성 만나보시죠. 여덟 번째 행성은 바로 해왕성입니다. 해왕성은 Neptune, Neptune이라고 해요. 해왕성 Neptune 그려볼게요. 여덟 번째 행성 넵튠, 해왕성 그려봤어요. 여덟 번째는 숫자 8은 8이죠. 8th. 여덟 번째는 8th라고 해요. 8th planet 넵튠, 여덟 번째 행성 해왕성 넵튠. 넵튠은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행성이에요. 넵튠 is the farthest planet from the sun. 먼이라고 할 땐 우리가 거리가 멀다라고 할 땐 far이라고 해요. far, 거리가 멀다, far. 그런데 거리가 가장 멀다라고 할 때는 farthest, farthest 또는 farthest, farthest 둘 다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왕성은 태양에서 가장 먼 행성이랍니다. 넵튠은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찬바람이 매우 빠른 속도로 불어온대요. 바람은 wind라고 해요. wind. 그런데 바람이 부는 그럴 때는 windy라고 해요. windy. wind, windy. 아셨죠? 자, 그럼 이렇게 여덟 번째 마지막 행성 넵튠까지 만나봤어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배웠던 네 개의 행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 Mercury, Venus, Earth, 그리고 Mars 그 다음 나머지 네 개의 행성 배웠는데요. 다섯 번째 행성은 Fifth 다섯 번째 행성은 바로 목성, Jupiter이었죠. 여섯 번째 행성, Sixth. 여섯 번째 행성은 바로 토성, Saturn이었고요. 일곱 번째 행성, Seventh. 일곱 번째 행성은 Uranus, 바로 천왕성, Uranus, 천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행성, Eighth, 여덟 번째 행성은 바로 해왕성, Neptune이죠. 이렇게 오늘은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까지 나머지 행성들을 배워봤어요. 어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보냈나요? 자, 그렇다면 다음에 또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영어를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Have a nice day! Bye bye!